여정연의 한국관광 한국어리뷰.com 파주 퍼스트 가든 5분 만에 둘러보기. 파주 퍼스트 가든은 북고양 IC 인근에 있는 테마파크입니다. 가든은 아름다운 정원과 놀이기구, 유리온실, 연못, 결혼식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든을 모두 둘러보는 데는 1시간이 걸리지만 롱테이크 기법으로 5분 만에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구의 오른쪽에는 호러하우스란 유령의 집이 나오고 이어서 화이트 가든이란 시설이 나타납니다. 이어서 프레리 독이나 염소가 전시된 조그만 동물원이 나타납니다. 여름철에는 유아들을 위한 무료 풀장이 운영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떡볶이 등 간식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리온실이 나타나는데요. 마곡에 있는 서울식물원의 축소판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유리온실을 나오면 가족들이 쉴수 있는 평상들이 나타납니다. 다만 이곳에서 외부 음식은 반입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유리온실에서 입구 쪽으로 걸어 나오면 아이들을 위한 놀이기구들이 나타납니다. 다시 반대쪽으로 걸어나가면 웨딩홀과 수생식물원이 나타납니다. 이곳에서는 당나귀를 탈 수도 있고 수많은 토끼굴을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연못에는 뗏목이 있는데요. 2분이면 줄을 당겨서 연못을 건너갈 수도 있습니다. 웨딩홀 주변은 결혼식보다 드라마 촬영지로 더욱 유명한 곳입니다. 이곳에는 결혼식 피로연을 할수 있는 파티 가든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입구 쪽으로 나가면 놀이기구들이 나오고 가장 아름다운 자수 가든이 나타납니다. 매표소가 있는 토스카나 광장에는 스테이크, 피자나 파스타를 판매하는 이탈리아 식당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식당 앞에는 다양한 장난감과 미니어처를 판매하는 기념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온실에는 다양한 화분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옆방에는 귀걸이나 목걸이 등 장신구도 팔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오디오 제품과 향수, 가방도 이곳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관람을 끝낸 후 언덕 위의 커피숍에서 차분히 앉아 커피 한 잔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주 퍼스트 가든을 살펴보았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의 다른 영상도 꼭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